저기요, 떡좀 팔아줄 만한 데 없을까요? 떡? 예, 떡이요. 언니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. 어디 병원이나 학교 같은데 그런 데 어디 소개시켜 줄 만한 데 없을까요? 너 아직도 떡집 나가니? 예? 아, 예. 뭐하러 그런 일을 해? 신랑 돈잘 벌겠다. 팔짱 쫙 편 데가 왜? 아유, 아이, 신랑이야, 신랑이고, 나는 나지, 뭐. 그래도 인젠 그런 일 관둘 때도 되지 않았어? 뭐하러 그래? 아주머니, 이런 거 허락도 안 받고 돌리면 안 돼요. 아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몰랐어요. 몰랐어요. 얼른 나가요. 네. 아이고, 떡 좀 드셔보시겠어요? 한번 시식해요? 아, 시식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아, 저기 이것 좀 한번 마셨어. 자, 떡 좀 드셔보세요. 방금 나온 맛있는 찰떡입니다. 아줌마 저기 여기 드셔보시고 가세요. 방금 제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. 떡 좀 드셔보시고 가세요. 저희 떡 시식하는 거 있거든요. 좀 드셔보세요. 굉장히 맛있어요. 아, 저 떡 좀 드셔보세요. 여기 그냥 무료로 시식할 수 있거든요. 떡 좀 드셔보세요. 여기. 아, 저 시식 좀 하시고 가시겠어요? 저희 떡 굉장히 맛있어요. 네, 그동안 어디 갔다 온 거예요? 아휴, 말씀드렸잖아요. 친구한테 여행 다녔다고요. 내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. 아무래도 이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준이 말로는 뭐 할머니를 만나고 왔다고 그러던데. 아이, 친구 어머님이세요. 그래? 아, 저 이사 안 가기로 했습니다. 응? 뭐 복잡한 거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. 이제 새 마음 새 출발하려고요. 준희 선생님하고? 예? 아니, 준희 선생님이 자네가 없어진 줄 알고 아주 애를 태우더구만. 아니, 그럼 두 사람 어떻게 돼가는 거야? 아,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어?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잘했어. 잘 생각했어. 아, 난 자네가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. 아, 난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데.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. 아니, 어디가? 알겠습니다. 아빠, 오늘은 안 오셨어요? 너 지금 애비 놀리냐? 안 오셔서 섭섭해서 그러죠. 아빠랑 싸울 준비하고 나왔는데. 너 애비 속 뒤집어 놓으려고 그놈 사귀는 거지?
아빠 오해하지 마세요. 전 그냥 아빠가 안 오셔서 그래서 전화드린 것뿐이에요. 맨날 맨날 오셔서 감시하던 분이 안 오시니까 걱정돼서요. 이놈 자식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? 네가 지금 그딴 소리를 할 처지야? 저 진짜 걱정돼서 전화드린 거라니까요. 아니요. 지금 집에 가요. 아빠가 원하시던 대로 데이트 안 하고 지금 곧장 집에 간다고요. 퇴근하십니까? 아이. 이거 나요. 아이. 이거 나요. 아. 왜 이러세요? 아, 왜 이러긴 왜 이럽니까? 용건 있으니까 시간 내세요. 저 지금 바쁘거든요. 바빠도 시간 내세요. 필요할 때 멋대로 사라지고 필요할 때 또 시간 내라고요? 지금 웃음이 나와요? 사람 우롱하는 거예요? 갑시다. 어딜요? 아유, 어디든요. 누가 봐요. 아이고, 볼 테면 보라죠, 뭐. 갑시다. 용건 있다면서 왜 계속 걷기만 해요? 말해보세요. 현호 씨. 네. 그냥 좀 걸어갑시다. 무슨 말을 꼭 해야 하나요? 성격 참 불 같아요. 내가 무슨 불... 아, 답답하니까 그렇죠. 이런데 연호 씨랑 같이 걸으니까 좋으네요. 누구랑 이런 곳에서 함께 걷는 꿈 같은 것 지은 지 오래였어요. 준이 엄마 죽고 나서 다 접었어요. 그날로 내 인생은 스위치가 내려졌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누가 와서 막 들쑤시는 겁니다. 피곤해 죽겠는데 날 좀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어찌나 가만두질 않는지 그냥. 도무지 내 중심을 잡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. 그게 나란 말이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경훈 씨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가만 안 두고 막 들쑤시는 그런 존재라 이거죠? 예. 그게 다예요? 그게 다예요. 그게 날 살아나게 했어요. 다시 이런 데 걷고 싶게 만들고 다시 화내고 다시 웃고 다시 스위치를 올려서 밝은 빛 속에 걸어가게 했어요. 아우 그냥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. 며칠 마음 정리하고 돌아왔어요.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연호 씨랑 끝까지 손잡고 걸어갈 겁니다. 나 이제 결심했으니까